지하주차장 지하 2층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서울 식물원에 방문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하 1층 외표서 입구입니다. 동절기에는 4시까지. 숲에 완전 따뜻해. 어머, 꽃이 너무 예쁘다, 다. 우와. 오늘의 난 덴드로비움, 심비디움, 온시디움, 카틀레아, 파피오페딜륨, 팔레놉시스. 다육식물. 오. 우와. 아, 내가 딱 그. 따뜻하니까 사람들 너무 많다. 주말이에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야, 신나네. 야, 잠깐, 저거 뭐예요? 달팽이 미니처인데요? 저쪽이요. 와, 사람도 진짜 많고 유지비도 많이 들긴 하겠다. 내가 초등학교 그 담당이 나요. 끝나고 나서는 얘는 갈고. 오, 딱딱하다. 아. 오, 뭐야? 뭐, 오. 어머, 무슨 조화 걸려 있는 줄 알았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머, 생화야, 생화, 다. 야, 여기는 서울식물원 온실입니다. 진짜 여기서 열대과일 주스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사 먹더라도 말이지. 스팀 되나 보다. 습도를 맞추려고. 저게, 분사를 하는구나. 베고니아 종류가 이렇게 많네. 베고니아 마필. 이름이 너무 많다. 온실 식물 들여다보기 QR 찍어보세요. 날씨 추운 날 여기 놀러 오면 딱이다, 딱. 여기도 거의 인증샷 자리인데? 얘도 가짜 같은데, 진짜네. 어머, 사진 찍을 만한 곳이 많다.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안내. 저도 저희도 받을 거 그랬나 봐요. 다육식물 코너. 이제 이거 예쁘던데. 참 예쁘다. 적색 품종도 있고 노란 품종 마블벨, 레모네이드, 그린스타, 그레이스, 레드볼. 이건 한련화 같은 느낌인데 주황색은 비슷한데 아닌데 넝쿨 식물인데.
제가 좋아하는 난타나예요. 로즈마리도 꽃피고 자연석으로 정원을 꾸몄다고 해요. 나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식이 오는 하와이 무궁화입니다. 뭐야, 쟤는 어린 왕자 시리즈네. 바오밥 나무 느낌 나는. 바오밥 나무 맞네. 바오밥 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네요. 색 양배추 크레인 패더킹. 여기는 리톱스 거의 천국이네. 리톱스를 찾아보세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식물여행 왔어요. 스카이워크 올라갑시다. 그런가 봐. 따뜻한 공기 올라오니까 위에가 더 덥구나. 우와. 오늘 더워. 우와. 땀나네, 땀나. 시원하고 땀나. 사우나 분위기. 완전 더워. 이제 출근가? 네. 아쉽게 지금 마무리 시간이라고 합니다. 와. 현실 출구 나가면 끝이네, 진짜. 나오니까 기프트샵이에요. 정원 지원실. 주제가 있는 정원. 주제원도 입퇴실 시간 있네. 관람 시간 9시 30분부터 5시까지. 동절기에 매주 월요일 날 휴가 난다고 합니다. 지푸라기 옷을 입었어. 사색의 정원. 주제가 있는 정원. 주제가 있는 정원은 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정원이 꾸며졌는데 봄, 여름, 가을에 와야지 겨울엔 좀 썰렁합니다. 맞아요. 추우니까 잘 안 나오나 봐. 온실 안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던데. 그러게. 아, 장미 꽃인가 보다. 아, 여기는 장미원. 시 조심하세요. 여기는 허브원입니다. 사람 엄청 많겠다. 공공기관이에요. 정원이라 그래서 엄청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서울식물원 관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